너의 캡틴은 선수 무릎에 번개처럼 때리지만 우리 캡틴은 번개처럼 공을 네트에 박아버리지. 너네 주장은 UFC 선수냐? 토트넘의 손흥민의 1골 2도움 맹활약으로 아스톤빌라를 적재해서 4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골에 관여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놀라운 패스와 골 결정력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리더십 또한 놀랍다고 극찬받았습니다. 이날도 아스톤빌라는 토트넘을 상대로 깡패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첫 대결 벤탄쿠르를 향한 맥키시의 살인 태클이 나왔는데 당시 무릎 부상에서 회복해 8개월만에 복귀한 벤탄쿠르는 또다시 두 달을 뛰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맥키시가 맷 도어티를 향해 거친 태클을 시도해 바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SNS에 한 빌라팬은 과거 맥키시가 토트넘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응원가를 제작해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등번호 2번 라이트백, 그는 도어티를 부상으로 날려버렸고 벤탄쿠르도 보내버렸지. 그는 공격을 좋아해. 우리의 2번 캐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토트넘 팬들은 리벤지 매치라면서 이번에 로메로와 같은 힘 좋은 선수가 아스톤빌라 공격수의 다리를 아작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처럼 힘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토트넘 팬들의 분위기에 복수에만 집착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강박을 잃게 만든다며 오로지 경기의 승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의 말이 그라운드에서 현실이 되었는데 바로 이를 보여준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맞춤 전술의 장인으로 불리는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5백을 내세우며 수비 라인을 두텁게 만들어 전반 내내 손흥민을 막았습니다. 시즌 내내 4백을 사용했지만 손흥민에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토트넘을 막기 위해 중앙 수비수 한 명을 추가해 5백을 가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에메리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도 거친 축구로 재미를 보자 이날도 반칙이 위험해도 강한 압박을 요구한 듯 선수들은 토트넘의 거친 반칙을 일삼았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손흥민에게 가는 공을 막기 위해 토트넘 공격의 출발점인 메디슨을 먼저 막아야만 했습니다. 전말 24분 토트넘의 스로인 상황에서 아스톤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가 메디슨에게 거친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루이스가 메디슨을 거치게 밀었고 메디슨도 곧바로 뒤돌아서며 루이스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만약 메디슨이 냉정함을 잃고 몸싸움을 벌이면 레드카드까지 받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이 곧바로 달려와 메디슨과 루이스와의 거리를 벌렸고 흥분한 루이스를 멀리 떨어뜨리며 메디슨을 보호했습니다. 든든한 캡틴 손흥민은 팀 동료를 지키며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게 해주었습니다. 후반 20분에는 왜 아스톤빌라에게 깡패 축구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주장 존 맥긴이 우도기에게 충격적인 반칙을 가한 것입니다. 우도기가 공을 몰고 빠르게 전진하자 저 멀리 있던 맥긴이 손사같이 뛰어와 자신의 다리로 우도기의 허벅지를 강타했습니다. 우도기는 벌떡 일어나 맥긴에게 다가가 화를 내려고 했으나 고통이 심한 듯 바로 쓰러졌습니다. 분명 0대2로 지는 상황에서 감정이 섞인 고의성 짙은 태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맥긴에게 달려가 항의했고 메디슨도 광분하며 맥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슨과 메디슨은 맥긴과 빌라 벤치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고 포세코글루 감독과 에메리 감독, 코치진 등이 벤치를 벗어나 한데 모여들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주장 손흥민이 나타났고 중간에서 이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을 진정시켰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수들을 진정시켜 토트넘 선수들은 아무런 경고나 카드를 받지 않았고 심한 태클을 시도한 맥긴만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습니다. 현지 방송 중계 해설자가 심판이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고 레드카드라고 외쳤는데 아스톤빌라 홈팬들은 여전히 캡틴 맥긴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한 현지 팬은 빌라 팬들의 홈에서 0대1로 지고 퇴장당하는 동안 슈퍼 존 맥긴 구호를 부르는 것은 역대 가장 웃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자신이 논스톱 대포할 슈팅을 직접 넣었고 베르너에게 멋진 크로스를 선사하며 네 번째 골까지 도왔습니다. 깡패 축구라고 불리고 상대팀 선수의 부상을 조롱하는 비매너를 보여줬던 아스톤필라의 한 팬은 이번 경기 손흥민의 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너무 차가웠다. 화난 것처럼 자비는 없어. BBC는 문자 중계를 통해 끝내주는 마무리다. 손흥민에게 실수를 기대하진 않았겠죠. 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전방에서 토트넘을 위해 계속 전력 지출했다.
두 번째 골 상황에서 존슨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고 이어 직접 골을 넣었다. 네 번째 골 장면에서도 베르너를 살려줬다면서 진정한 캡틴의 퍼포먼스라고 극찬했습니다. 홈에서 5백에 깡패 축구까지 시전한 아스톤 빌라에게 손흥민의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응징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깡패 축구로 나온다고 해도 오로지 승리만 집중하겠다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선언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동료들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해서 골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파괴력 있는 대퍼 슛을 넣고 동료들의 거친 반칙에 동요되면 진정시켜주는 캡틴 손흥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는 오늘 문자 그대로 아들을 돌보고 균등하게 먹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소니는 존슨, 베르너 및 히살리성의 골 득점을 도왔습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주장이 보여준 놀라운 업적입니다. 소니 모든 골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는 팀의 일원입니다. 소니는 천재입니다. 히살리성의 공격은 토트넘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소니는 완전히 다른 축구랍니다. 손흥민 159억 골로 토트넘 핫스퍼 역대 득점 공동 5위. 손흥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빅찬스 전환율 75%. 한국의 왕 토트넘의 전설. 지난 두 경기에서 손흥민의 패스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선수다. 케인은 수준이 높지만 그가 떠난 후 팀 전체가 걸쳐 골 분배가 훨씬 더 균일해졌습니다. 좋은 팀이 방어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전 토트넘 팬들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적재에서 아스톤 빌라를 4-0으로 꺾은 후 스퍼스 팬들에게 흥분하라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 적재에서 후반 4골을 터뜨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에서 승점 2점 차로 줄였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흥분하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벤지 매치에서 팀의 대승으로 통쾌한 복수라는 데 따른 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모습에 모두가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구장이었는데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니폰에 하나 남은 자존심마저 빼앗아가버리는 이라고 재밌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최근 학교 가는 길에 손흥민을 만난 영국 현지 아이들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손흥민은 한국 팬들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영국 아이들에게는 존경스러운 우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반칙이 난무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신사적인 플레이로 영국에서도 선망하는 축구선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이번에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만약 손흥민이 국가대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즌 내내 공격수로 남아있었다면 그는 거의 두 배의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케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줄곧 그를 위한 교체를 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의 세리머니에 국내 팬들은 가슴이 찡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붕대를 감은 손가락 때문에 찰칵 세리머니가 불편하자 새로운 따봉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쓴 세리머니였지만 너무나도 환해 보였고 이 사진이 유럽 언론들을 도배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 축구를 추구해가며 팬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